안녕하세요. 정화예술대학교 미용전공 2학년 신혜지입니다. 저희 미용전공의 교육 목표는 행복한 삶을 실천하는 최우수 미용인재 양성을 전공 비전으로 삼고 있고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전공 교과의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의 목표를 즐겁게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용전공의 교과목을 소개하자면 최고의 미용대학답게 1학년에 입학하면 샴푸, 맨즈커트, 특수머리, 감모관리 등 다양한 미용 실기를 배우게 되고 현장 실무의 적응력을 높여주는 고객 서비스와 블로우 드라이, 업스타일, 퍼머넌트 수업이 진행됩니다. 요즘은 현장 근무를 하면서 고객 관리를 SNS와 인스타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필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전공에서는 컴퓨터와 뷰티 디자인과 뷰티 컨텐츠 제작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 관련 수업을 진행합니다. 2학년 수업에서는 고전머리, 작품 창작 및 살롱 세미나, 뷰티 트렌드 분석과 캡스톤 디자인 커트 수업을 통해 트렌드 분석 방법과 컨셉트 설정, 제작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창의성이 돋보이는 트렌디한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인증제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산업체 분들에게 직접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미용전공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수업 과정을 통해 졸업 후 현장에서 근무하며 부딪히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키우며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전공을 졸업하면 취업은 문제없겠죠? 자, 그러면 저희 미용전공에서 학습하고 있는 다양한 작품과 실기 영상물을 보셨는데요. 정화예술대학에 대한 호기심과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러한 저희 전공에서 배운 수업을 통해서 2020 서울특별시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수상하였고 2020 제11회 헤어디자인 기능경기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여하는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이번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은메달을 입상하여 내년에 진행되는 제46회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 출전 선수 선발을 위한 평가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키를 펼칠 수 있는 정화예술대학교 미용전공에서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